오늘은 여러분께 짝없이 늙어가는 여자들이 어떤 히스테리와 망상증을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그녀들이 더럽게 누군가를 질투하는지 확실하게 보시길 바라죠. 2023년 2월달 데이트판에 이런 글이 작성됩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요. 임신 19주 된 새댁입니다. 신혼이라 그럴까 남편이랑 있으면 너무 재밌고 좋아요. 팝콘 먹는 것도 산책 가는 것도 수다도 게임도 너무 재밌어요. 결혼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라는 식의 결혼해서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미혼녀이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의 기분을 느낄 순 없지만 딱 봐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게 느껴지죠. 하지만 수많은 노처녀 늙어가는 여자들은 젊은 여자가 행복해 보이는 이 글에 히스테리를 부리게 됩니다. 깨방정 미리 치는 부부가 이혼도 가장 먼저 하더라 흐흐 라는 악플을 시작으로 애 낳고 난 다음에도 이 마음일지 궁금하네 꼭 다시 글 써줘. 좀 더 있어봐요.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트름에 방귀 끼는 남자가 등장할 거니까. 좀 있으면 남편이 출장 가고 혼자 있는 날이 가장 행복해질 거예요.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져요. 라는 식으로 개같이 악플을 쳐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여성을 향해 우리 아줌마들은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일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FM들 사이에서도 난리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주 차인데 연애할 때보다 남편이 더 좋아지는데 정상이지. 여보야 나 밥 먹으러 가. 오늘 돈가스 나와서 너무 기대되는 중. 이라는 글을 쓴 여성시대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보낸 귀여운 카톡을 보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가슴이 먹먹하고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내용이죠. 솔직히 여시하는 연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까고 보는데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래도 쌍욕을 날리면서 이 여자를 욕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같은 편 여성시대 여성들은 이 글을 보고 좀 있으면 배 나온 남자가 웅행웅거릴 거야. 한남들은 진짜 편하다 돈가스만 허버허버 먹어도 한녀들이 눈물 흘려주네. 독박류가 독박가사 해봐야지 이딴 글 못 쓴다. 남편이 뭐가 좋아. 한남들은 결혼을 편리한 성처리 도구로 생각할 뿐인데 라는 수많은 악플이 달리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 남녀관계에 글을 썼을 뿐인데 욕을 잔뜩 먹게 되자 이 여자는 하나의 댓글을 달게 되죠. 여시들이 쓴 댓글 다 읽어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네. 비밀 댓글로 귀신 짤방 올리고 지우면서 날 욕하는데 같은 여자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지고 있어 라고 악플을 달지 말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소연하는 댓글에마저도 FM니즘이나 공부해라 남자의 환장했냐 라는 댓글을 받으며 욕을 처먹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이 여자가 잘못한 게 뭘까요? 어째서 같은 여성들에게 이런 욕을 처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남편이랑 사랑하면 욕을 먹어야 합니까? 남편이랑 행복하면 당연히 악플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이래서 FM니즘을 질투심 섞인 돼지들의 쿵쾅거림이라 말하는 겁니다. 악플을 쓰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그 댓글에도 FM니즘을 공부하라 댓글 다는 저 여자들이 정상 같으신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래서 남성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건 오로지 여성들 뿐이죠. 여성들이 같은 여성을 향해 악플을 달고 죽어라고 저주를 퍼붓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결혼도 못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돼지들은 제발 다른 여자들을 질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질투심이 넘쳐나는 돼지들의 발악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점심밥 돈가스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간사할까는 계집녀가 세 개 모인 단어입니다.